5월 경진삭 갑신 5일에 기리아궁에 행차했다. 을유 6일에 천왕이 황후 및 초벽 황자존 대진왕자 고시왕자 하도왕자 인벽왕자 직위왕자에게 조를 내려 짐은 오늘 너희들과 같이 뜰에서 맹세하여 천세 후에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떠한가? 라고 물었다. 그러니까 나처럼 반역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반역해서 왕이 올라 전왕 자리에 올랐으니까. 자, 황자들이 같이 대답하여 이치가 아주 명확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너처럼 역적질 안 하겠다 라는 말이죠. 자, 초벽 황자존이 먼저 나아가 맹세하여 천신지기 및 천왕이 증명하십시오. 나이가 많고 적은 우리 형제 10여 왕은 모두 다 각각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러나 동복과 이복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천왕의 치에 따라 서로 도와 거역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금후에 맹세한 바와 같이 따르지 않으면 본인의 목숨이 끊어지고 자손도 끊어질 것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섯 명의 황자가 뒤를 이어 맹세하기를 앞서와 같이 했다. 연 후에 그 이후에 천왕이 줄을 내려 짐의 아들들이여 서로 이복으로 태어났으나 엄마가 다르단 말이죠. 지금은 같은 배에서 나온 것처럼 귀여워하리라. 라고 했다.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여섯 황자를 안았다. 또한 맹세하여 만일 이 맹세에 어긋나면 곧 짐의 몸을 망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황후가 맹세한 것도 천왕과 같았다. 병술 7일에 천왕이 궁으로 들어왔다. 기축 10일에 여섯 황자가 같이 천왕을 대전 앞에서 배례했다. 도둑이 재발절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수양대군이 이제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자기 조카 쫓고 나서 그 뭐죠? 왕에 오른 다음에 자기 아들들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처럼 반란 일으키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형제끼리 친하게 지내라. 자, 6월입니다. 6월 경술삭 1일